인터뷰 룰. 이 인터뷰는 협동 인터뷰로 모든 멤버가 참여하게 되는 인터뷰입니다.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음.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문장씩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길고 긴 한 문장이든 짧디 짧은 한 문장이든 상관없습니다. 요 다로만 끝나면 됩니다. 대신 뭐뭐 했는데와 같은 문장도 한 문장으로 간주하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. 나머지 몫은 다른 멤버들에게. 질문에 모두 대답하면 끝납니다. 오케이. 잠깐만,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잠깐만, 이거 처음부터 지금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음으로 자기소개해 주세요. 괜찮나요? 네. 저는 신동입니다! 최시원입니다!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! 귀한 이동희입니다! 제가 그래도 안녕 클레오파트라, 또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도 높은 성적을 얻었고, 안녕하세요! 아 지금 40인데 저는 데뷔 25년차 슈퍼주니어 리더 이득입니다. 어? 배우기 잘하겠다. 안녕하세요. 뭔지 알죠? 제일 초고음 초고주파는 사람 소리에 사람 귀에 안 들리는 거. 자, 지금 어떤 촬영 현장에 와 있나요?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요.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우리에게 선공개곡 촬영 현장에 와 있어요. 선공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저는 슈퍼주니어 데뷔 15주년 앨범 팬들을 위한 스페셜 음악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한 분장 맞죠? 노래 제목을 얘기 안 했는데. 네, 지금 이제 15주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획한 디지털 싱글의 또 지금 타이틀곡인 우리에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. 네. 저희 15주년 앨범의 선공개곡 우리에게 뮤직비디오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기네. 2020년 최고의 앨범에 수록될 노래 우리에게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지금 슈퍼주니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 것 같습니다. 야, 불안한데 내가 욧 쓸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구만. 본인이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슈퍼주니어 노래는 어떤 곡이고 왜인가요? 안 들었습니다. 안 들었는데요. 예전 노래보다는 이제 신곡 위주로 듣고 있는데요. 둘이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가사예요. 날씨가 추워져서 첫눈이와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. 저는 좀 우리에게를 자주 들었어요. 우리 이제 데뷔 앨범에는 도로시, 이제 규현이랑 려옥이랑 예색이 함께한 도로시, 전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. 나의 사랑 나. 다 나갔는데? 아까 처음에 포테이토칩 시켜서 그래요. 슈퍼주니어 D&E의 너의 이름은 내가 만들었어. 이특 작사 작곡의 온니유였습니다. 이특 저작권 올라가라고. 아, 농담이고요. 저 말고 다 아는 거 맞죠? 내가 엘프라면 오늘의 슈퍼주니어 최애는 누구이고 왜인가요? 없습니다. 신동. 저죠. 제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은혁입니다. 이특입니다. 이특입니다. 저의 장단에 맞추어 가장 파이팅 했거든요. 아, 오늘은 예성이 형으로 하겠습니다. 머리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오늘의 슈퍼주니어의 최애는 바로 신동이 형입니다. 지금 제 옆을 진행하고 있어요. 아, 제가 오늘 우리 규현이 뮤지컬 베르테르 거의 막차를 이제 보고 왔거든요. 근데 베르테르 역할을 맡은 규현이, 그 규현이가 맡은 베르테르, 한마디로 쓰레기다. 뭐야? 야! 야, 너 여기 왜 있어? 이번 선공개곡 우리에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와 나. 팬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노래. 추억이 될 노래. 엘프의 노래입니다. 우리 노래. 여러분을 너를 위한 곡입니다. 아, 진짜 많이 왔네요. 15년간 슈퍼주니어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다. 짱! 너무 옛날 말인가? 다음 슈퍼주니어 20주년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? 그냥 소소하게 크지 않은 앨범이나 하나 내고 싶습니다.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없고 안 끝났어요. 지금과 같은 열정과 마음으로 행복하게 앨범을 내고 싶어요. 이렇게 건강히 모두가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슈퍼주니어 누구지? 모든 타이틀곡을 다시 재녹음해서 수록하고 싶어요.
다 같이 건강 검진을 이제 받는 걸 해보고 싶네요. 네. 자, ASMR로 멤버들과 15주년을 함께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멤버들 많이 늙었다. 아, 끝인가? 와우. 그 뭐야? 어떻게 해야 돼? 아,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와우. 행복해. 너무 행복하지만 엘프도 함께했으면 참 좋았을 거야. 멤버들 늘 고맙고 사랑한다. 슈퍼주니어 축하하고 엘프들 더 축하해. 사랑해. 멤버들 너무 고맙고 사랑해. 너무나 믿겨지지 않습니다. Unbelievable. 아, 두 마디인가? 우리가 앞으로 몇 살이 어떻게 늙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로서로 친구처럼 때로는 또 형 동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갤럭시 1 휴대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래 썼어요. 아이팟.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일기장과 다이어리. 저 예전에 아버지께서 쓰셨던 물건들인 거죠. 물건은 아니에요. 슈퍼주니어 1집 앨범. 슈퍼주니어 1집 앨범. 아니 끝이잖아 이렇게 또. 제가 이제 처음 교통사고 났을 때 저와 함께 해준 우리 고양이. 당시에 이제 숙소에 불이 나면서 다 버리고 희범이만 데리고 와가지고 희범이가 아마 물건은 아니지만 가장 제 옆에 오래 있던 녀석입니다. 다음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앨범이나 노래 컨셉이 있다면 락, R&B나 그루브 있는 그런 거를 멤버들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저는 사실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식 발라드를 굉장히 좋아해요. 슈퍼주니어 동요 앨범을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다음에 말씀드릴게요. 되게 짧은 30초짜리 노래. 슈퍼주니어가 다 같이 참여한 연주곡.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연주곡. 작사를 저희가 하거나 작사가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팬분들에게 응모를 해가지고 팬분들이 쓴 글을 저희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. 다음에 나온 제 솔로 앨범이 바로 그것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15년을 함께 해준 엘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보고 싶어 미치겠다. 너희가 최고야. 한마디밖에 못해요. 보고 싶네요. 15년 동안 옆에서 늘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. 지켜줘서 고마워요. 앞으로 더 함께 합시다. 사랑합니다. 원래 고맙고 사랑한다인데 하나 더 붙이자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. 우리 엘프들 15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열심히 하는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할게요. 사랑해요. 이거 한마디로 하니까 너무 힘들다. 네. 여러분들 15주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참 우리 친구들도 다 학생이었을 건데 이제 결혼을 하신 엘프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도 학생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다 자, 다들 저도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건강이 최고입니다.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께 즐거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요를 한 10번은 한 것 같은데요? 또 요했네. 사랑이란 말보다 미안해란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미안해란 말보다 사랑이란 말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끝났네? 고마워요. 이거 어렵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야, 이거 어렵다. 어렵네. 오히려 짧게 하니까 더 어렵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좋네. 다시 써야 돼. 알겠어. 예성이 왔네요. 예성이 머리가 많이 하얘졌는데? 야, 몇 명이 나오는 거야? 너 뒤에 봐봐. 야, 이렇게 한 바퀴만 돌고 가 바퀴.